무슨 짓이냐? 저리 비켜! 장녀! 내 도움을 받을 생각 없다. 비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비태스는 장군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어찌 장수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껏 유비를 치러 떠나겠습니다. 유비태스! 태수가 오길 기다렸어. 나는 여포장군 휘하에 있는 장녀라는 장수요. 서주성은 이미 우리 군대의 손에 한납됐어. 여기서 일절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항복을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 대답을 해주시오. 물러서라! 어서 지나가십시오. 맞을 거 없다. 계속 깨라! 차라리 죽여라! 여포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대장부답게 죽여라! 무슨 짓이냐? 저리 비켜! 장녀! 내 도움을 받을 생각 없다. 비껴라! 죽음을 택하겠다. 대장군... 관우장군! 오랜만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지난날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조조승상 휘하에서 승상의 명령을 받으며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장군, 이번엔 저희가 장군에게 충성을 다할 기회를 주십시오. 조조승상은 장군의 용맹을 높이 평가해 장군을 곁에서 거느리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장군, 만약 장군이 죽기라도 한다면 뒤에 남는 유장군의 부인은 어떡하고요? 목숨을 잃기 직전에 도움을 받고 살아나서 지금은 조조승상 각하의 명령으로 무사히 잘 있습니다. 유비 장군을 죽였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무사히 살아있다면 장군께서도 어떤 치욕을 당하더라도 참고 살아남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의형제 결의를 맺은 장군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우는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승상님을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큰 공을 세워 승상님께 받은 은혜에 충분히 보답했다고 생각하는 날이 오면 그때 비로소 관우는 승상님 곁을 떠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관우에게는 은혜를 갚을 만한 일을 맡기지 않는 것이 그를 붙잡아둘 마지막 방책이 아닐까 생각하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 두 장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알량 문추라 하더라도 이 장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오합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관우 장군에게 맡길 도리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승상을 배울 때까지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올 것이옵니다. 장군! 기다려주시오! 장군, 승상 각하의 심정을 헤아려 다시 돌아오실 수는 없겠소. 각하. 어서 이리로! 응? 뭐냐? 오군 병사가 추격해옵니다. 네. 네, 각하. 어서 가라! 어서! 장군! 죽이려면 이 장녀부터 죽이시오. 승상 각하에게 입은 은혜를 난 아직도 다 못 갚았소. 장수의 인정으로 이곳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관우 장군.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로 돌려보내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더구나 관우 장군은 비록 적장이라고는 하나 의리와 지조를 하는 장수로 신망이 두텁고 옛날 백마전투에서는 알량과 문추의 목을 베어 우리 군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뿐입니까? 지난날 화용대에서는 장수의 인정을 베풀어 전하께서나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생각하시오. 이 낙양 땅에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